네, 지금 보시는 게 구불구불 용 오디입니다. 하얀색 오디가 달리는데요. 벌써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방제를 하면 오디 균액경을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토피신 M이라고 하는 살균제를 정량 희석을 해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좀 늦으면 아주 치명적인 게 뭐냐면, 오디가 덤덤해져요. 맛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뿌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여기는 커다란 수양오디인데요. 커다란 수양오디인데, 여기도 같이 방제를 하고, 이런 나무들 말고 슈퍼오디하고 K3 배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방제를 할 거랍니다. 네, 하얀 복숭아 뒤에 크게 서 있는 게 그것도 오디 나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막 순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뿌릴 때 살포를 같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균액병 방제만 하면 그 하얗게 변해서 단단하게 변하는 게 상당 부분 감소가 되니까 충분히 먹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꼭 나무뿐만이 아니고 그 나무 아래 그 주변에도 약재가 여유가 있으면 한번 뿌려주시면 좋아요. 그 일명 양주천버섯 그 포자가 날려가지고 감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뿌려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비닐 같은 걸로 뭐 멀칭을 하셔도 좋은데요. 힘이 드니까요. 뭐 생석해 뿌리기도 하고 그 열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조차도 사실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약재 사용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토피신 M 요거를 주는데요. 요거 약도 아주 저렴합니다. 뭐 8, 9천 원 정도밖에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입니까? 여기 가운데요. 뽕나무 오디 균액병 개업기부터 2회 경엽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화 전 5일하고 개화 후 5일, 낙화 직후. 그래서 지금 뿌려주는 게 여기 개화가 되고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개화 직전이니까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시면 좋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 번으로도 상당 부분 균액병을 방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번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디알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면 오디가 물러가지고 맹탕이 됩니다. 맹탕. 그러니까 지금 딱한번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g 배부식 있죠? 등에 짊어지는 거 20리터짜리. 여기에 20g이니까 아주 뭐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은 곳에는 배부식인 경우 2구짜리 노즐로 분산하시면 되고, 높은 곳에는 이게 4, 5m 이상도 쭉 올라가니까 이 노즐을 1구짜리를 조절을 하면 쭉 나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는 이 1구를 쓰시면은 커버가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한 통이면 오디나무, 뽕나무 상당 부분을 뿌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근처 지면까지 한번 싹 주시면은 좋을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요, 5D 균액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5D 균액병은 5D가 하얗게 단단하게 변하는 거, 그래서 일종의 곰팡이균이 발생을 해가지고 옮기면은 매년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5D 속의 균핵이 땅 속에서 월동을 하고요. 3월 하순, 4월 하순, 4월 하순 사이에 컵처럼 생긴 잔항반이라고 하는 작은 버섯에서요. 잔항포자가 날아가서 뽕나무 가지에 붙었다가 5D로 옮겨 붙어서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일종의 양주잔 버섯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방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5D를 싹 불에다 태우든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에 많이 했던 방법인데 생석회를 뿌리고 그리고 경운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톱시넴이나 굿타임 수화제를 1000배 희석해서 두번 정도 뿌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ODR에 그 자운형 같은 그런 풀들을 심어서 못 날르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제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방제하실 때 살충제도 같이 혼합을 해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뽕나무 이 방제가 되니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